라스에서 있었던 그 믹스 2007이라는 그 행사에 관련된 내용물을 가지고 직접 이제 블로깅을 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뭐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주요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 메뉴는 화면 좌측과 상단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툴바를 자세히 보시면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음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블로깅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저희는 지금 보여지는 웰컴 페이지를 삭제를 하고 흰 바탕에서부터 한번 처음부터 깨끗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바탕화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뭐 여러가지 바탕화면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믹스에 관련된 바탕화면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텍스트를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툴바에서 텍스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텍스트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편집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면 믹스 2007의 부제목이었던 72-hour conversation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은 뭐 파란 색깔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앤드롭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 한번 추가를 해보죠. 툴바에서 픽처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플리커의 사진 검색 서비스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믹스에 관련된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믹스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럼 검색을 하고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네 번째 행사장 입구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거는 사진인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하신다던가 또 회전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사진의 투명도도 마음대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드래그앤드롭으로 원하는 데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진 설명하실 때 보통 풍선 도움말 많이 쓰시는데 한번 집어넣어보죠. 버블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풍선 도움말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뭐 웰컴 투 믹스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사진 뭐 우측 상단에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스크랩빈이라는 기능인데 스크랩빈이 뭐 하는 기능이냐 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을 돌아다니시다가 그 블로그나 또 뭐 미니홈피 하실 때 이건 내가 한번 나중에 꼭 써먹어 봐야겠다 하는 뭐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이렇게 한 곳에다 모아두시고 실제로 나중에 작성하실 때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쓰시도록 하는 게 스크랩빈이라는 기능인데 제가 오늘 행사를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일 처음에 폴라로이드 사진 틀인데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죠. 보시면 폴라로이드 사진 틀도 마찬가지로 크기나 뭐 회전 같은 걸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면 꼭 폴라로이드로 찍은 듯한 그런 뭐 효과를 알아서 잘 나쁜데 지금 풍선 동물 약간 뒤로 왔는데 약간 제조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뭐 태블릿 PC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전에 그 발표한 서피스 컴퓨팅 같은 경우는 마우스 대신에 펜이나 또 뭐 손가락을 입력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그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잉크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잉크 기능이 무엇이냐면 펜 같은 걸로 마음대로 뭐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아니면 또 거기다가 뭐 자필로 뭔가를 남기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남기실 수가 있죠. 그리고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스크랩을 해놓으셨다가 쓰실 수 있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 3-4초 동안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번 비디오를 사용을 해보죠. 그럼 추가 동시에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크기 조정, 뭐 회전한다든지 뭐 마음대로 됩니다. 또 특별하게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으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시다 보면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가 있는데 오브젝트를 이렇게 드래그앤드롭으로 밑으로 끌으시면 뭐 페이지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블로깅 같은 거 하시다 보시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데다 특정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는데 툴바에서 에러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진 위치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그 옆에다 이제 글을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제가 미리 스크랩해 놓은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래서 스크랩빈에 가셔서 제가 미리 이렇게 발췌해 놓은 텍스트를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글 크기를 조정하시면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이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그다음에 뭐 회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미리 한번 작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한번 나머지 기능들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믹스 2007에 관련된 포스트를 미리 한번 작성을 해놨는데, 한번 불러와 보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블로그나 싸이월드, 미니홈피나 이런 데서 하신 것보다 약간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충 이렇게 포스트가 완성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게 실제로 저희 블로그를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보일지를 이제 확인 한번 해보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죠. 똑같잖아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사실 좌측이나 상단에 보시면은 메뉴가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더 이상 편집이 안 되신 것도 아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푸시핀으로 이렇게 작성하실 때 보셨던 이 편집 화면 그대로가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그분들한테도 동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완벽한 그 위치 비교를 현실화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기 밑에 보시면 비슷한 로고가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액세서리 같이 보이시지만 실제로 클릭을 하시면 숨어있는 비디오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좀 다양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후기를 보실 때도 좀 다른 방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커멘트 버튼을 누르시면 그 비스타 에어로의 플립 3D 같은 스타일로 사용자 후기를 읽으실 수도 있고, 사용자 댓글을 읽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스트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푸시핀에서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를 외부 블로그나 외부 게시판에서 공유하셔서 다른 곳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엑스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한 줄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뭐 다른 카페 같은 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지금 보시고 있는 컨텐츠를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어느 모기업 카페 사이트에다가 붙여놨는데, 보시다시피 동일한 컨텐츠를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시핀에 관련된 주요 기능을 대충 보여드렸는데, 수익 모델이라든지 그 밖에 블로그 외적 기능들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또